가지고 재경기요. 이겨봤자 이번 주 금요일에 펼쳐지는 와일드카드전 나가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이겨야 돼. 어떻게든 이 기회를 달려야 됩니다. 예, 또 당연히 와일드카드전으로 진출을 해야 하고 진출을 하게 되면 6명 중에서 4명이 스타리그 진출하는 예, 굉장히 이제 고확률, 예, 고진출 확률의 와일드카드전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네. 자, 이현열과 이학주의 대결 대화 카로이드 가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자, 이윤열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윤열 선수 흰색이고요. 네. 이에 맞서는 이학수 선수는 네, 파란색입니다. 네, 네. 지금처럼 그 같은 종족전인데다가 모니터 상으로 얼핏 보기에는 그 양 팀의 색깔을 구분하기 약간 어려운 경우에는 한쪽하고 좀 그 옵저버가 얼라인을 맺어주면은 네, 훨씬 보기가 좋죠. 자, 이현주 선수 모습이고 이현주 선수는 흰색이고 이에마스 이학주 선수는 이제 파란색입니다. 네. 이것이 이학주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예, 알카노이드라는 맵에서의 어떤 테란 대 테란전은 확실히 어떤 드랍십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많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이학주 선수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윤열 선수의 어떤 그 예, 이윤열 선수의 어떤 그 이기기 위한 경기를 제대로 잘 보여준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1시가 현재 이윤열 선수, 예, 1시가 이윤열 선수고 11시가 이학주 선수죠. 그렇죠. 예, 지금 뭐 1시 쪽에 예, 예. 그리고 예. 이학주 선수는 예, 이 아카노이드에서의 성적이 이윤열전 1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아카노이드에서 종족 불문하고 7승 1패 아주 그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다가 테란 대 테란전은 2전 2승이죠. 네, 일단 뭐 양 선수 모두 다 이제 더블 커맨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곳 이학 선수의 확장기지 지역이에요. 그렇죠. 자, 3위 결정전이 시작됩니다. 3위 결정전. 자, 양 선수들 모두 일단 그 확장을 시도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약간의 일단 뭐 양 선수의 일단 그 출발은 지난 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빠른 확장을 통한 어떤 그런 경기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이 이후에 뭐 지난번처럼 이제 드랍십의 우위를 가지고 이학주 선수가 결국 몰아쳤습니다만 이윤열 선수의 어떤 그 수비 모두와 함께 결과적으로 버티면서 어떤 그 확장 중심의 경기력을 바탕으로 결국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 어떤 실수를 이학주 선수는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기전에서의 어떤 그 집중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전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자, 뭔가 오늘 이학주 선수의 기습적인 어떤 그 먼저 카드를 드러내는 그런 작전 나올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빠른 베럭스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선수의 분위기는 아주 그 중요한 어떤 그 한 경기만으로 승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빌드를 준비하기보다는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난 이윤열 대 이학주의 1차전의 어떤 초반 분위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학주 선수야 당연히 이제 중반까지는 이학주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마치 뭐 다 이긴 것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앞서 나갔었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
경기가 진행되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학주 선수는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건데 이윤열 선수는 그 중반까지 대등하게 진행되었던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이기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투팩돌이 좀 바뀌죠. 이윤열 선수는 일단 그 투팩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서포트를 지금 예,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학주 선수는 올리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안쪽 깊숙이자 암홀이 짓는 모습 보였고요. 네. 턱돌이 두 개째. 뭐, 이은열 선수는 투팩과 함께 스타포트를 동시에 올리면서, 일단은 그, 드랍십을 자신도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똑같죠, 양 선수? 예, 이학주 선수도 뭐, 스타포트 거의 다 지어진 모습이, 방금 잡혔고요. 자, 기본적으로 병력을 생산했고, 이은열 선수의 스타포트는 이제 완성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영 밖으로 나서는 이제 작전이 펼쳐지겠죠. 레이스 생산 없이 바로 이제 에드온을 하면서 빠른 드랍시 확보를 이학주 선수는 준비 중이고요. 네. 일단은 뭐 양 선수의 빌드 자체가 거의 뭐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뭐 지난 시간처럼 어떤 그 드랍십의 공방. 이런 그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예, 뭐 지난 경기하고 약간 비교해가면서 이제 경기를 본다는 뭐 관점에서 예,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경기에는 이윤열 선수가 일단 이학주 선수의 공세를 예, 어떤 매복을 하고 기다리는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딱 막아낸 이후에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학주 선수가 이제 그런 면에서 넘어가지 않고 공격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멀티를 먼저 가져가면서 이학주 선수가 예. 아주 확실하게 주도권을 거머쥐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었죠. 자, 이윤현 선수, 치어풀 007에 잘 어울립니다. 자, 이제, 교전 준비가 거의 되어가고 있어요. 일단 그 팩토리를, 팩토리 숫자 면에서는 지금 이윤열 선수가 확 늘리고 있거든요. 두 개 네. 이상 더. 거기다가 성공도 먼저 펼치고 있어요. 그렇죠. 드라치 한기가 지금 상대편 지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멀티 쪽에서 좀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네, 앞마당 쪽, 이학주의 확장기자 암시적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골리앗 드랍십 한기에 들어있는 분량 정도 온 거는 이학주 선수가 막아내긴 네. 막아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예, SCB 한기 두 기라도 잡히면 그건 피해보는 거예요. 이학주 선수 드랍십, 이학주 드랍십도 움직이는 상대편적으로 네. 바로 가네요. 오히려 역공을 가죠. 왜냐하면 한번 이끌려 다니면은 계속 그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의 이 판단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예. 대비가 돼 있어요. 네. 이윤열 선수는 역도시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 탱크와 마린이 있어요. 네, 그러나 아직 시즈 모드가 개발이 안 된 탱크다 보니까 이거 골리앗들이 달려들어가고 확 1.3 잡을 수 있죠. 잠시 양쪽도 확장기 지금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네. 탱크 예예 네, 아주 그냥 네, 또 지금 정신없는 기세싸움이에요. 이학주 선수가 먼저 드랍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비에다가 그 전병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예, 골리앗 드랍을 날린 건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네요. 네, 그래서 상대편 12수석에 있는 멀티도 못 돌리긴 했... 그럼 여기는 끝났습니다. 탱크 두 개가 나면서 병력을 뺐어요. 근데 서로 간에 어떤 그 피해 정도를 감안을 본다면 이윤열 선수가 조금 더 득을 본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 SCV를 잘 뺐고요. 하지만 이학주 선수는 SCV 타격이 좀 더 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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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학주 선수는 병력을 살렸죠. 네, 그 골리앗은 거의 희생이 없습니다. 다시 태워서 빠졌어요. 이제는 뭐 드랍십의 양이 이제 좀 더 증가를 할 테고요. 두 번째 확장기지에 대한 준비는 이학주 선수가 먼저 12쪽에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뭐 현재까지는 뭐 예, 뭐 정크 어떤 이 주파나를 어떻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튕겨보느냐에서 약간씩 뭐 차이가 나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뭐 서로 간에 잽 한 방씩 날린 정도? 예, 아주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드랍십 이학주 드랍십이 한시 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을 경우 이제 드랍십을 운영했을 때 또 행운이 따라준다면 잡아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세 개의 드랍십이라면 이거 피해가 크거든요. 네. 이학주 선수 자 이학주 선수 상대편의 거점 그 중간에 성벽에 내렸고 이윤열은 거의 폭대병력 네. 뒤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원위치인데 이윤열 원위치죠. 네, 본진에 스캔을 뿌려서 한번 본진 점령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뺀 상황이고요. 네. 자, 성곽적을 최대한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 드랍십 3개의 움직임을 잠시 묶어놨는데 그냥 또 가는군요. 이윤열 자, 추가 확장 일단 끊어줍니다. 네, 여기가 끊기면서 동시에 이윤열 선수도 3시 쪽에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쨌거나 미세하게나마 이윤열 선수가 어쨌든 드랍십의 주도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학 선수도 드랍십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양 선수들의 어떤 그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항상 그 본진을 점령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네, 네. 이윤정 선수가 또 이학수 선수가 당한 만큼 또 갚아주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네, 미리미리 이제 병력을 배치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드랍시의 분량이 이학수 선수는 지금 현재는 한계로서 뭔가 승부수를 뛰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냥 병력만 괜히 소모했어요. 네, 일단은 이학수 선수는 지상준이 쪽에 약간 더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센터 쪽에다가 이제 병력들을 배치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예, 일단은 어쨌거나 예, 기동전이거든요. 기동전. 예, 네오 아카노이드 태태전의 경우에는 말이죠. 한 중반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은 일단 이현열 선수가 워낙 적극적으로 드랍십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이끌려 다니기보다는 그 드랍십을 잡기 위한 어떤 골리앗의 배치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결정적으로 타격을 뭐 서로주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뭐 근소하게 시소 경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윤열 선수의 드랍십 동선이 예, 12시를 경유해갖고 그 12시 쪽에 이학주 선수의 멀티적으로 왔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다가는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을 많이 배치해두고 따라서 이윤열 선수가 그 지역을 피해서 우회해서 드랍십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예, 아차하면 센터 지역의 골리앗들에게 드랍십 한 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 크게 실수하지 않는 한 항상 그 스캔을 동반한 드랍십을 운영하기 때문에 뭐 사실 옵저버 화면으로는 그것들까지 이제 파악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크게 실수하지 않느나 드랍십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맞죠. 실수 한번 하면 네. 여차면 갑자기 내드럽죠. 계속 스캔하고 네. 있어요. 이렇게. 그 지난 그 이학주 선수와 이윤열 선수와의 경기와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이윤열 선수도 이학주 선수는 오히려 그 지난 시간에 이윤열 선수처럼 다소 조금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죠. 그리고 이학주도 드랍십을 네 개를 모았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가 초반에 좀 더 공세적으로 나오니까 이학주 선수가 그런 모습점이 있는데 이학주 선수가 그렇죠. 한 방 드랍을 좀 더 파워 있는 이런 드랍으로 하고자 예, 다리를 놓는 형태로 이제 중간에다가 이제 일부 병력도 놔두고 막 이런 것으로도 보였는데 굉장히 신중하네요. 또 이학수 선수 오늘은. 서로 뭐 큰 실수라든가 어떤 병력의 소모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뭐 지난 시간의 경기들처럼 어떤 그 장기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이제 예, 이제는 드랍십의 운영 수준도 이제 비슷해졌고요. 양 선수들. 네. 야, 한번 드랍십. 이번에 12쪽. 이거는 이윤열 선수 잡았거든요. 자, 옆에 바로 내리죠. 자, 내리는데 드랍십이 많이 역시 만듭니다. 자, 수구에 내렸던 병력 다 내렸어요. 충분히. 예, 지금 이윤열 선수 드랍십이 한 기 빼고 다 떨어졌죠. 이학수 선수가 거의 완승에 병력 다 쏟아부었는데 불구하고 이윤열 병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학수 선수는 드랍십을 살렸어요. 예, 이윤열 선수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테란이 자리 잡고 있는데 드랍으로 공격을 한다 해도 넓게 탱크들이 시즈모드를 하고 있으면 드랍 한쪽이 네.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요. 거기다 드랍십을 살렸기 때문에 추가 공격이 바로 그렇죠. 가능하기 네.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수의 예, 이학주 선수의 시즈탱크가 시즈모드를 먼저 했기 때문에 뒤따라서 내리던 이윤열 선수의 병력들은 그 시즈탱크에서 많이 파괴당하고 또 이학주 선수가 예, 미리 내린 골리앗을 네. 컨트롤 잘해갖고 이윤열 선수의 드랍십을 1.3 컨트롤을 많이 떨궜죠. 지금 이 정도의 병렬은 지금 3시 쪽 지켜내기가 힘들거든요. 네, 병력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윤열도요. 아하, 여기 원군이 올 수 있을까? 이 기백센 병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비가 예, 이윤열 예, 이거는 원군이 오더라. 원군이 네. 어느 정도 올 수 있죠. 이윤열의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원군이 이렇게, 예, 내리는 병력이 얼마 안 되죠. 네. 아, 드랍십은 말했고 실제 아무튼 다 탔는지 알 수 없어도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온 병력을 급하게 운영하긴 했습니다. 드랍십이 다 탔지 않았던 거였죠. 네. 드랍십의 어떤 수만 봐서는 세수 안 되면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야, 그래도 다행인 건 어쨌든 아까 그 드랍십 공격으로 12시 쪽에 완전히 뭐 들린다거나 커맨센터가 그 정도의 타격을 받지 않은 것은 이윤열 선수에게 행운입니다. 네. 예, 병력에 있어서 아주 초반에 그 드랍십 공방에서는 이윤열 선수가 약간의 미세한 그 이득을 받기 때문에 예, 그 정도를 이학수 선수가 만회하고 그리고 이윤열 선수가 그때 봤었던 이득만큼을 또 이학주 선수가 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 선수들의 일단 그 메카닉 유닛의 업그레이드는 공 1업은 현재 동일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 드랍십 숫자는 당연히 앞서 많이 격추해서 적을 수밖에 없는데 지상병력 함께 이동합니다.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드랍십의 실험한 가설이 이제 안 돼요. 드랍십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야, 근데 지금 드랍십이 위치가 경로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이학주 중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 그래, 많이 중간에. 그래도 지금은 내리면 돼요. 예, 골리앗이 몇 개 안 돼 있는데. 드랍십을 좀 잃어가지고.
이거는 이은열 선수가 여기 이은열 선수 이득을 많이 보긴 봤어요. 적은 병력으로. 아, 여기서 이은열의 원구까지 하면은 이은열의 면적 꽉 찼습니다. 그럼 여기 있다면 아, 이은열 분위기가 네. 조금 반전되기도 네. 하는데요, 지금. 이은열은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체크 가능합니까, 이은열? 예, 예. 굉장히 그 두 선수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분위기죠. 네, 이러면서 동시에 그 이은열 선수는 하나의 확장 기지를 더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지금 아직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치열하거든요. 예, 예, 굉장히 치열하고 팽팽하고 기세면 기세. 예, 뭐 어떤 면에 있어서도 한 선수도 내가 밀리지 않겠다. 예, 예, 이런 아주 진짜 팽팽한 예. 긴장감이 흐르는 경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드랍십은 드랍십대를 운영하면서 센터 쪽에 지상병이 진출하면서 이학주 선수에게 부담감을 주고 네. 있는데 이런 지금 현재 이은열 선수의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또 이학주 선수가 여기저기다 미사일 터렛 지어놓으면서 이은열 선수의 예, 드랍십 움직임에 제한을 주려고 하는데 그곳을 걸어갈 수 있는데 주병력이 지금 이학주 선수 다 빠졌거든요. 네. 아, 그게 먼저 움직일 병력이 없어요. 이학주 선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이은열 선수가 이학주 선수의 날개향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거 치명적인데 완전히 백돌이격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학주 선수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거예요. 이은열 선수가 이학주 선수 이학주의 드랍십 병력이 얼마나 되죠? 다섯 개 좀 됩니까? 야, 근데 이거 돌아온다 해도 막을 수 있는 정도 병력이 아니거든요 지금. 드랍십 병력이 안 보여 하면은 거기다 드랍십은 후퇴를 해서 다시 병력을 실어놓고 오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이 승부의 쐐기를 막는 네. 겁니다. 자, 지금 이학주 병력이 추가되겠지만 이은열도 대결 병력이 드랍될 거 같아요. 예, 예. 그래도 이학주 선수가 예, 팩토리에서 속속 나오는 병력에다가 또 일꾼을 동원할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긴 네. 했습니다 지금. 하지만 핵심은요, 저 뒤에 오는 드랍십의 많은 병력 탓하면 여기 떨구면은 이학주 선수 정말 위험해집니다. 네. 이 드랍십 진짜 팩토리 지역에 있는 병력 좀 다 건져내면 그러면 바로 팩토리 잡고 가겠죠. 위에 떨구나요 혹시?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많지 않기 때문에 떨구게 되면 자 이은열의 작전은 뭐죠? 여기 완전히 잡념 경기 끝. 아, 성곽적으로 네, 이 지역도 괜찮죠 네, 장비들은 천천히 대지를 확실히 가져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은열 선수의 생각은 저 성곽 쪽보다는 차라리 그 이학주 선수의 9시 지역 멀티를 타격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아, 미사일 터렛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 내리고. 그렇죠. 지금은 이은열 선수가 이 지역을 타격을 들어가게 되면 이학주 선수가 병력을 빼지도 못하고 핵심 지역이에요. 네, 진퇴 양난이거든요 지금 이학주. 치열하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은열 선수가 거의 잡은 분위기거든요. 네. 경기를 자, 핵심 기지 한 군데 가지고 완전히 괴멸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이학주 아 드랍십이 없으니까 뭐 할 게 딱히 없어요. 네. 그리고 이은열 선수 남아도 이제 곳곳에 다 폭탄 배치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3시에 다른 스타팅의 두 번째 멀티까지도 가져가고 있는데다가 5시 멀티까지도 지금 이은열 선수 그렇죠. 시도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다수의 드랍십으로 뭐 본진 팩토리를 점령해서 역전을 꾀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는 예, 지금 그 예. 저 누가 먼저 내리느냐인데 아우 예, 다행히 그 드랍십은 안 떨어졌어요. 네. 이학주 지금 드랍십이 안 떨어져서 공격을 못하면 이학주는 손해요. 시간은 이은열 편이에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겠는데 네. 이학주 선수 저 내려놓으면 그대로 죽을 수가 있고요. 아, 여기 밀리면은 지금 병력도 많이 못 내렸고 아, 이제 전력차가 전력차를 부상합니다. 승리 잡는데요, 이은열 선수. 진짜 예. 예, 이은열. 야, 진짜 징크스의 파괴다 이은열. 예, 신안의 징크스는 또 이은열을 깨뜨렸는데 아, 이제 이은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우승자 징크스만 깨도 되는 거예요, 이은열. 그렇습니다, 이은열 선수. 24강 시작했을 때 첫 경기와 두 번째 연연패배만 아, 이은열마저 우승자 징크스, 특히 신안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이제 기력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의 산을 넘었을 뿐이고 아직 와일드카드전에서의 고비가 또 한 번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와일드카드전 마저 통과를 해야 신안의 징크스는 통과를 하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성공했습니다. 네, 상위라운드 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틴이를 막아 집어주 금요일에 펼쳐지는 와일드카드전을 해야만 거기서 살아남으면 됩니다만 그래도 이은열 선수의 왼쪽 어깨에 붙은 우승자 배지가 3개인데 우승자 배지 3개 들고 28강에서 16강으로 못 올라가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은열 그나마 3배 달력의 위기까지 몰려섰습니다만 이학수 선수를 24강 마지막 경기 그리고 재경기에서 연파하면서 자신의 기회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고요. 아, 대기만성이 걸고 뺐던 이학주 힘들게 올라온 지난 세리그 2006 시즌3에서 아깝게 탈락하고 맙니다.